저희 센타는 그 장르의 경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형식의 어떤 실험을 하는 이들을 도전하는 이들을 지원해 왔고요. 많은 분들이 융합이라는 얘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융합이라는 것은 새로운 거에 도전이 모두 다 융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려면 기존의 것을 넘어서야 되고 그러다 보면 융합적인 시도들이 나오는 것이 모두 다 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오늘 만나보실 모든 창작물들이 그런 새로운 도전의 결과물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그 다양한 컨텐츠, 저희가 경계가 없이 다양한 컨텐츠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. 모바일 게임부터 뭐 서커스, 버추얼 뮤지션까지 다양한 장르,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다양한 장르들을 모두 다 지원하고 있고 오늘 그거를 전부 다 각각의 방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저희 프로젝트를 우연히 보셨던 여기 이 센터의 관계자분께서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보시고 조금 더 확장시켜주고 싶어서 이제 여기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쇼케이스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쇼케이스 이후에 좀 더 지속적인 서로 간의 서포트를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런 센터가 단지 어떤 융합이라는 틀 안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그 각각 1대1의 어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연결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기관으로 좀 더 지속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 진짜 사회 각 분야에서 이렇게 한 곳에 모이셔가지고 저희 밴드 문화 융성, 다양한 문화 융성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신경 써주시고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모든 사회 각 분야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도. 오늘 이제 100일을 출범한 지 100일을 맞은 문화창조융합센터는 새로운 융복합 과정을 통해서 콘텐츠를 기획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는 어떤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친구들이 그야말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문화창조 벤처 단지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렇게 스타트업한 어떤 친구들이 거기서 입주해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로서 자기가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입주 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 멘토링이라든가 투자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로벌을 진출하기 위한 뭐 글로벌 진출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문화창조 벤처 단지는 올해 10월쯤에 저희가 오픈할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해서 지금 실시설비하고 지금 곧 공사를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.